저는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궁금한 게 그건데 그게 안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재명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 좋아. 이재명 부대변인이 그 공식적인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한 애정이 크다라고 말한 것 가지고 문제 제기를 크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여기에서 뭐 좀 더 나가면 뭐 부부 싸움으로 이어졌다. 라는 그런 풍문도 있는데 그건 사실 확인되진 않았고 그냥 찌라시입니다. 네, 찌라시고 사퇴를 시킨 거죠. 이재명 부대변인을 사퇴를 시킨 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에 대한 애정이 없는데 네가 뭔데 애정이 있다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사퇴된 거다. 순방 일정이 공유된 거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이미 다 공유가 됐던 이야기고 이것은 결국 표면적인 문제 삼기고 진실은 그 너머에 있는 나경원에 대한 비호다. 대통령의 진심이 그게 아닌데 진심인 것처럼 포장했다라는 그런 풍문.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 풍문이 있다. 풍문이 돈다. 네. 아니 근데 저 이상한데 이 풍문 처음 들었는데. 나도 아니, 처음 들었어. 예. 네. 박영원 위원장님이 그래도 아무리 찌라시라도 아무거나 물고 오지는 않은 것 같잖아요. 이 얘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추론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거를 받은 글로 보셨을 텐데. 거의 거기에는 그 누가 언급이 됐나요? 그런 식의 말을 한 사람이 있다더라 뭐 이렇게? 이게 왜냐면 저는 사실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과 만나서 알았는데요. 예. 사실 사퇴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알았거든요. 이게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재명 부대변인이 언제부터 사라졌냐 그리고 기자들의 전화를 언제부터 안 받았냐 딱 나경원 부대변인 부위원장에 대한 비호가 있고 나서 바로 사라집니다. 순방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충격이다. 그 발언 이후에 사라져. 근데 그게 공교롭게 설 직후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순방 일정에 대한 공유다. 공유 때문에 사퇴시킨 거다라는 이야기 있을 뿐이지 저는 이게 사실 진실이 이재명 부대변인을 자른 것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나경원을 공격하고 있었잖아요. 그 직전에 이재명 부대변인이 옹호를 하고 비호를 한 거고 그 책임을 물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 나경원에 대한 비호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는 비호인데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애정이 있다. 이거 대통령 감싸는 얘기거든. 그런데 대통령 감싸는 얘기인데 이거를 책임 그러니까 추정컨대 이건 이재명이 이재명 부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 발언을 한 거예요. 정무적 감각이 다들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야, 이게.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나? 진짜, 근데 이게 섬찟한 게 1월 12일 날 이 발언을 했네요. 대통령실에 이재명 부대변인이 대통령께서 애정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가 1월 12일 날 얘기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1월 13일서부터 안 나와요. 이재명 부대변인이 안 나옵니다. 이게 뭐 신빙성이 있고 그걸 떠나서 너무 이게 너무 잘 맞물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딱 맞물리니까 또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런 발언을 읽고 나서 갑자기 얼마 후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등장해서 나경원을 공격하죠. 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특정 인사, 여당 인사예요. 심지어 민주당 인사가 아니고 여당 인사, 국민의힘 인사를 이렇게 린치한다? 아, 이거는 저는 이렇게 정황으로 봐요. 네가 뭔데? 이재명 부대변인 네가 뭔데? 대통령의 말을 빌려서 나경원을 감싸냐. 우리는 이렇게 나경원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온갖 참모들, 정무실장부터 시작해서 비서실장까지 참모들이 이재명 부대변인을 비토했다.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그렇게 비토하면은 그러네. 네가 뭔데 내가 나경원을 애정을 갖고 있지도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 너 나가. 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추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쪽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대통령 네. 위에 또 다른 대통령이 있을 누가 봐도 네. 진짜 대통령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진짜 대통령이라는 걸 굳이 보여주려고 순방 갈 때 그렇게 가운데 섰구나. 사이가 안 좋대요. 나경원 부위원장하고 그 아니, 대통령 위에 있는 네. 대통령. 다 그건 얘기 들었잖아. 그건 알려져 있는 얘기. 윤석열의 첫사랑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예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 김건희 여사하고 나경원하고 사이가 별로 대면대면 했다라는 건 알려진 사실이고, 부부동반으로 만났을 때, 나머지 셋만 어울리고 혼자 떨어져 나갔으니까 열받을만 한데, 이게 국정에 반영됐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을 전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국정농단인 거야. 나경원 네, 부위원장은 심지어 그렇죠.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을 못 그러니까, 받았어요. 못 이런 받았지. 중진인데. 근데 대통령 취임식에 관여를 한 게 사실 김건희 여사가 초청장을 이 사람 보내야 된다 이렇게 지정한 경황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튜버들이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김건희의 뭐야 고모가 관리하고 있는 우익 유튜버들이 다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근데 나경원이 그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 못 받았다는 거는 진짜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건.